어쨌거나 이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라고 일컫어지는 이 의혹 자체가 저로서는 제2의 조국 사태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국 사태 때를 복기해 보자면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한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겉으로는 청년들의 편에 서는 척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기득권을 활용해 왔다라는 부분들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분노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김남국 코인 이슈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김남국 TV,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남국에게 100만 원은 절박함이다라는 내용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그 100만 원의 절박함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더 공감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서는 코인 재벌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모습 자체가 과연 그 절박함의 진실성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코인 게이트 자체가 어쨌거나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명되고 실제로 지금 검찰 수사에도 협조를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